마니는 서기 216년 파르티아 제국의 크테시폰의 기독교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12살 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로부터 새로운 종교를 만들라는 계시를 받고 25살 때 마니교를 만듭니다. 마니교는 종합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우선 파르티아 제국의 종교였던 조로아스터교, 자신의 가정이 믿었던 기독교, 그리고 그리스 영지주의 철학, 유대교의 교리 다 섞여 있습니다. 거기에 호라산으로 여행하면서 만난 인도인들로부터 알게 된 불교와 자이나교 교리와 수행 방식 가지도 섞어서 만든 종교입니다. 240년에는 샤푸르 1세를 만나 스스로를 부다의 후계자라고 합니다. 일단은 조로아스터교처럼 세상을 빛과 어둠의 이원적 세계로 파악합니다. 또 빛과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왕이 사람을 빛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보낸 사람이 예수이고 다음은 마니랍니다. 샤푸르 1세는 마니를 후원했지만 그의 아들 바흐람 1세는 마니를 이단 혐의로 체포하여 죽입니다. 하지만 마니교는 그 후로도 계속 전파되어 세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종교였습니다. 서양의 경우 로마 제국에서도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도 한때 마니교 신자였습니다. 9세기 동로마에서 유행했던 바울로파, 보고밀파, 11, 12세기 서유럽에서 유행한 카타리파도 마니교의 영향을 받아 세상은 빛과 어둠으로 나뉘고 인간은 빛의 길을 따라야 한다는 교리를 가졌습니다. 동양의 경우는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까지 진출합니다. 중앙아시아의 위구르 제국 등에서는 한때나마 국교였던 적도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당나라 때 전파가 됩니다. 북송말 강남에서 반란을 일으킨 박나비 집단에 포함되었던 채소를 먹고 마귀를 섬기는 기체사마교, 도마니교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14세기가 되면 마니교는 결국 소멸합니다. 하지만 그 영향은 후대에도 남아서 미륵 신앙과 합쳐지면서 명교 또는 백년교로 발전합니다. 이 백년교도들이 청나라 때 난을 일으키기까지 합니다.